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로 하나 되는 초연결 사회, 그 중심에 바로 5G가 있는데요. 3G, LTE에 이어서 5세대 통신 5G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5G가 바꾼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2018년 12월 1일,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세계 최초로 5G 주파수를 발사했습니다. 5G 상용화의 힘찬 첫발을 내디딘 거죠. 네, 우선 첫째로는 자연스러운 기술이 지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통신 기술이 계속 진화해 왔고요. 한 10년을 주기로 해서 새로운 세대, 1세대 이후 한 10년 뒤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나왔고요. 사실은 3세대, 4세대, 5세대도 그냥 건너뛴 것이 아니고 3.5세대, 4.5세대 이렇게 계속 진화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연스러운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진화라고 보시면 되고, 둘째로는 이 5G 이동통신이 우리가 지금 요즘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서비스들을 구현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구현하려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LTE 이동통신만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5G 이동통신 시스템의 출현을 더 좀 가속화시킨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꿈의 통신으로 불리는 5세대 5G 서비스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내에서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2019년 4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국가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우, 축하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최강국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된 것이죠.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은데요. 5G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5G의 상용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5G라는 게 기존의 통신 기술로서는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예를 들면 ICT하고 타 산업 분야의 융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5G가 되면서 특히 전통적이었던 통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발굴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5G 상용화를 통해가지고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사회, 경제적인 어떤 융합 서비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장비, 단말, 그런 제조업 측면에서 얻었던 새로운 신산업들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5G 상용화라는 그 의미는 저희가 사회, 경제적 전반적으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한국이 그런 의미에서 어떤 선도적으로 가장 먼저 앞서 나간다는 의미에서 5G 상용화의 의미를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바로 스마트폰이죠. 누가 IT 강국 아닐까 봐 한국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약 9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대전화는 이제 통신을 넘어 우리 삶 전체의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동통신 기술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이동통신기기 박물관. 전시된 통신기기만 무려 3천여 대. 와, 맞네요. 저기 혹시 내가 쓰던 그 전화기도 있나요? 아주 초창기 모델부터 최신 스마트폰까지 이동통신 기술의 변천사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1921년에 시작된 0세대 이동통신. 어머, 저거 골동품 아니에요?
차량에 싣고 다니던 무선전화 형태로 일정 지역 내에서만 통화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1세대 이동통신은 단순히 음성통화만 가능한 아날로그 통신 시대를 말합니다. 일명 벽돌폰. 써본 적은 있나? 본 적은 있나? 아우, 정말 사이즈 크죠? 하지만 고정된 장소에서 벗어나 이동하면서도 통화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셀룰러 방식이라는 통신 방식이 나온 뒤로 드디어 1세대 아날로그 이 휴대전화는 전 세계가 통화권에 드는 첫 번째 휴대전화입니다. 세계 최초의 휴대전화는 1983년에 개발됐는데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과학기술로 평가받는 인간의 달 착륙보다도 14년이나 흐른 뒤, 또 시험 통화에 성공한 지 약 10년이 지난 후에야 상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용 통신의 발전이 상당히 더디게 흘러왔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1990년대 상용화를 시작한 2세대 이동통신 기술은 디지털 방식의 시스템입니다. 벽돌폰보다 한층 작아진 사이즈로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데이터 전송 서비스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통신이라고 하던 말이 어느 때부턴가 정보통신이란 말로 바뀌었죠. 바로 말로만 통화하던 시대에서 이제 문자나 데이터나 영상을 주고받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정보통신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그 정보통신 시대의 문을 열어젖힌 첫 번째가 바로 여기 보시는 이 영국 올비텔사가 만든 TPU-901이란 전화기입니다. 이 전화기는 1992년 12월 세계 최초로 문자 메시지를 수신한 역사적인 전화기입니다. 통신기기를 통해 목소리뿐만 아니라 정보 전달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음성통화 기능에 메시지, 이메일과 같은 데이터 전송이 추가되면서 정보통신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죠. 3세대 이동통신부터는 더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음성, 문자 메시지 외에도 다양한 데이터 전송과 실시간 영상 통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3세대 이동통신 기술은 점점 발전을 거듭해 데이터 통신 속도를 크게 향상시킨 것도 특징입니다. 이후 2010년부터 국내에서도 스마트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빠른 데이터 통신 속도로 콘텐츠 제공이 활발해지면서 스마트폰 관련 기반 시장도 함께 활성화됐습니다. LTE로 불리는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은 스마트폰의 성장과 함께 진정한 모바일 인터넷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상용화를 시작한 LTE 서비스, LTE, 광대역 LTE, LTE-A 등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더욱 빠른 데이터 통신 속도를 가능케 했습니다. 기존 LTE가 10MHz 대역폭의 1차선 도로라면 광대역 LTE는 1차로를 2차로로 확장한 것이고요. 또 LTE-A는 분리된 1차로를 묶어 2차로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고요. 또 원격으로 TV나 로봇 등을 제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 이런 기계는 없었다. 이것은 스마트폰인가 초능력폰인가. 이동통신 서비스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서비스가 됐죠. 2G의 핵심은 음성통화와 메시지, 3G의 핵심은 영상통화와 기초적인 데이터 전송이었습니다. 4G의 핵심은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였죠. 자, 그렇다면 5G, 이 5G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5G의 주요 특징으로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을 들 수가 있는데요. 초고속은 말 그대로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G에 비해서
빠른 속도 내 대용량 비디오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통신 속도를 20Gbps로 가정을 하고 우리가 2GB의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는다 그러면 5G에서는 0.8초면은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초저지연이라는 부분은 이제 지연 시간이 짧다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내가 신호를 보냈을 때 빨리 전달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자동차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실시간성이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에도 응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초연결은 말 그대로 사물들을 연결한다는 개념인데요. 도시 내 모든 사물들을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G에서는 예를 들어서 반경 1km 내에 100만 개의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5G는 무엇보다 빠른 속도와 짧은 저지연, 다량 연결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동통신은 주로 저주파 대역을 활용해 파장의 전달 거리가 긴 것이 특징인데요. 반면 5G는 이미 포화 상태인 저주파 대역을 포기하고 전혀 다른 초고주파 대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파수의 파장은 짧아졌죠. 28GHz의 초고주파 대역을 활용할 경우 4G와 비교하면 그 속도가 매우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G의 전송 속도가 1GBps일 때 5G는 20GBps로 4G보다 20배나 빨라지는 것이죠. 엄청나죠? 네, 5G의 경우에는 3.5기가 대역과 28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5G가 최대 전송 속도가 LTE보다 20배 정도 빠르다고 했는데 그것은 28기가 대역, 고주파수 대역을 활용했을 경우입니다. 3.5기가 대역을 활용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한 두세 배 정도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LTE도 충분히 빠른 속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활용해서 5G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주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5G에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가 초저지연성인데요. 시속 100km로 주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에 LTE로 정지 신호를 넣으면 81cm에서 135cm까지 이동하고 정지하게 됩니다. 반면에 5G의 경우에는 차량이 2.7cm만 이동한 후에 정지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5G의 지연 속도가 1ms로 줄어들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또 다른 특징은 초연결성입니다.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보다 10배 이상 증가. 도시 내의 모든 사물을 연결해 기계와 기계 간의 통신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우와! 초고속 LTE보다 빠르면 대체 얼마나 빠른 거예요? 슝! 어? 5G는 현재 LTE 속도의 20배! 어머나! LTE보다 20배 빠른 네트워크 속도라니! 정말 우리 일상의 변화는 물론 인공지능, 가상현실, 자율주행, 스마트홈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겠네요. 5G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서 5G를 통한 다양한 융합기술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융합기술. 이들을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건 바로 통신망인데요. 융합기술과 5G의 만남, 거대한 변화가 기대됩니다. 5G, IoT, AI가 융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5G 관련 산업이나 인공지능 관련 산업이나 사물인터넷 관련 산업들이 큰 성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5G, IoT, AI의 융합을 통해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클라우드로 전송이 될 거기 때문에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관련 산업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이제 제조업적으로 보면 제조업이나 농업이나 수산업 등은 효율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고요. 금융, 물류, 교통, 쇼핑과 같은 서비스 산업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 전체가 5G로 연결이 되면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교통 같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들도 많이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G가 바꿀 산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시의 건물들이 정보통신 기술로 연결되는 스마트시티부터 제조업의 5G 네트워크를 이용한 스마트 팩토리도 더 발전하겠죠? 또 무엇이든 알아서 척척 해내는 지능형 로봇의 활약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5G는 우리 산업 전반을 성장시킬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5G 기술의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콘텐츠를 구현하는 데 유리한데요. 이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도 보다 쉽게 5G를 접하고 느낄 수 있게 되겠죠. 초연결성, 초저지연성, 초고속성이라는 5G의 특징을 이용해서 원격 제어라든가 또는 자율주행 같은 이런 부분들이 산업 현장과 공공 분야에서 많이 이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일반 고객들은 5G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AR이나 VR과 접목해서 현장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생생함을 느낄 수 있는 소위 실감형 미디어라는 것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5G 시대가 도래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에서 차량은 현재의 교통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 주행 경로를 설정하는데요. 속도와 방향 등을 직접 제어하고 운전하게 됩니다. 여기에 5G 네트워크가 사용되는 것인데요. 최근 한 이동통신업체는 도로에서 5G 기술을 이용한 자율주행 시연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 5G 통신망은 장애물을 빠르게 인식하고 대처하기까지 걸리는 지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자연스러운 자율주행이 가능해졌죠. 이번 시연은 통제되지 않는 그런 도로 환경에서 일반 차량과 섞여서 시연이 성공했다는 데 의미를 갖고요. 이번 시연에 적용된 자율주행차는 미국 자동차공학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4단계, 그러니까 운전자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 근접한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다라고 하면 그 고객들은 그 운전하는 데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또 운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쓸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시간들을 더 많이 갖게 되는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5G 네트워크 시대 비약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이것 바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입니다. 정말 실감나죠? 이곳은 한 이동통신업체의 5G 서비스 체험관. 다양한 체험 중에 가상현실 체험이 단연 인기인데요. 5G 기술을 이용해 고해상도의 가상현실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다른 시공간에 있는 것처럼 압도적인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장에 있지 않아도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생생한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포츠나 공연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더욱더 두드러질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서 프로야구를 관람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원하는 이런 그 위치를 자세히 볼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홈플레이트 부근에서 접전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상황들을 보다 명확하게 또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5G 네트워크의 초고속, 초저지연 데이터 전송 기술을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콘텐츠인데요. 경기장에 가지 않고도 혹은 경기장에서도 기존 중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생생한 상황까지 실감나게 볼 수 있습니다. 경기가 몇 배는 더 재미나겠죠? 5G 원격 제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작업 현장입니다. 위험한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중장비들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데요. 작업자의 안전과 효율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5G의 상용화를 통해 성장이 기대되는 또 하나의 분야는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 혹은 자동 조종되는 소형 무인 정찰기, 바로 드론 분야입니다. 5G 상용화에 발맞춰 분주해진 이곳은 드론 솔루션 업체입니다. 비행 지역에 대한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드론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시간 드론 관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한 결과 자율 비행 기능과 열 화상 데이터 전송 기능이 보강된 5G 시대의 드론 영상 관제 시스템을 최근 개발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드론이 이제 카메라를 달아서 그 임무 환경에 활용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영상을 획득을 해서 메모리 카드에 세이브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사무실에 와서 다시 영상을 보는 이런 어떤 패턴이었는데, 그것이 실시간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재난 현장이라든가 수색 현장에서 획득한 영상 정보를 LTE망, 현재는 LTE망을 이용해서 원격지에 있는 관제센터에 실시간 전송을 하고요. 그것은 이제 관제센터에서 있는 관계자들이 그 모니터를 같이 보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장의 생생한 어떤 그 상황을 어떤 실시간으로 원격지 관제센터 보내서 정보를 공유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드론 비행은 GPS와 와이파이 신호를 통해 움직이는데요. 그러다 보니 산악 지형이나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지역의 경우에는 기체가 이동하는 데 여러 제약이 있었습니다. 자, 이륙하겠습니다. 하지만 5G가 되면 달라지겠죠? 5G는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LTE보다 데이터는 더 수용할 수 있고 속도는 더 빨라져서 네트워크 문제가 확실하게 해소된다는 겁니다. 5G가 적용될 경우 드론은 다양한 영상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물을 발견하면 인위적인 조정 없이도 방향을 바꾸거나 궤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것까지 꿰뚫어보는 열 화상 데이터 전송 기능이 보강됐죠. 네, 지금 열화상과 실화상 카메라가 동시에 장착이 되어 있는 짐벌 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두 가지 영상을 융합하여서 기존의 짐벌 카메라가 갖고 있던 단점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색이라든지 뭐 어떤 그 시설물 감시 같은 영역에서 좀 더 이제 좀 독보적으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시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LTE 통신을 이용했을 때 드론 산업은 단순히 영상만 전송할 수 있었던 정도로 굉장히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또 기존 장비의 성능상의 문제나 단점도 있었는데요. 5G가 도입이 되면 이런 단점이 보완 가능하고요. 드론이 더 많은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관제 시스템은 기존에는 단순히 영상만 가지고 관제를 했었다면 앞으로는 영상뿐만 아니라 드론이 찍어서 보내주는 GPS 좌표 정보라든지 조종자에 대한 정보, 그 지역의 날씨나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고요. 보안상 건물 내의 시설 감시, 경호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G와 드론이 만나면 정말 많은 것이 가능해질 것 같죠? 길을 알려주는 가이드 드론이나 무선 통신 모뎀을 탑재한 인터넷 기지국 드론도 등장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드론이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하기엔 위험한 일을 대신 해줄 날도 오지 않을까요? 드론이라는 산업이 사실은 발전되고 있는 것 같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발전된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상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5G가 됨으로 인해서 드론이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업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좀 확대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VR 같은 어떤 컨텐츠 쪽인 실시간의 어떤 VR에 대한 컨텐츠 딜리버리 쪽이 활성화되고 이 VR과 이제 드론이 접목이 되는 그런 어떤 시대가 5G가 되게 되면 열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IT의 발달과 함께 나날이 똑똑해지고 있는 기술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또
작업 현장을 바꾸고 업무를 변화시키기도 하죠.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한 대학의 스마트 러닝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는 다 아시죠? 스마트 러닝 팩토리란 기존의 스마트 팩토리에 러닝, 그러니까 학습 기능을 추가한 최첨단 공장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5G 기술까지 더해졌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교육 현장에 적용했는데요. 생산 공정 자동화는 물론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스마트함은 기본. 여기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5G 기술을 활용한 학습 기능이 부과됐습니다. 5G를 이용해 숙련된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함이죠. 기존의 LTE로 불리는 이 4G 통신망에서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많이 느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AR이나 VR 기술 또는 홀로그램 통화 기술이라든지 텔레 이머징 기술 등이 완벽히 구현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5G 기술은 4G보다 한 10배 이상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른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통신회사하고 협력을 해서 세계 최초로 5G 통신망을 구축을 했고요. 이런 5G 통신망을 통해서 생산 공정의 어떤 로봇이나 센서라든지 제어기 등을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정보들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구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업을 해본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왔다고 치면 이제 저기 이제 메뉴가 뜨거든. 네. 위에 이제 메뉴를 보면 자 보시네요. 보시네요. 5G 통신망을 활용해 구현한 AR 글래스입니다. AR 글래스를 착용하고 홀로그램 입체 영상과 같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건데요. 와, 여기 2019년 맞나요? 영화 속에서 보던 일이 현실이 된 것 같네요. 작업 현장에 가지 않아도 필요한 사항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수행해야 할 과정들도 확인할 수 있죠. 덕분에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더라도 필요한 작업들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것을 가능하게 한 건 바로 5G 기술입니다. AR 글래스를 활용해 원격 지원도 가능한데요. 헤이 지니, 전문가 연결. 현장의 작업자와 전문 엔지니어를 연결해 현장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작업자께서는 협동 로봇의 이쪽 부분을 체크하셔서 모터가 이상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관련된 자료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보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게임이야? 일이야? 일도 게임처럼 재밌게 할 수 있겠네요. AR 글래스로 전송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현장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 전문가 역할을 하시는 분께서 이제 체크를 해달라고 하는 그 부분이 눈앞에 되게 현실감 있게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이게 정말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AR 글래스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작업자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격으로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지연 없이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이런 5G 기술을 이용해서 현장에 작업자가 실시간으로 고장들을 해결할 수가 있고 생산 상황 향상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고속 5G 통신망은 고화질 영상 분석 기술도 가능하게 했는데요. 더 이상의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360도 CCTV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넓은 영역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몸에 착용하는 360도 카메라를 통해 작업 중에도 입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는데요. 앞으로 5G가 바꿀 산업 현장의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 세계 최초로 5G 기반 스마트 러닝 팩토리를 구현하게 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분야별 전문 지식과 소통 능력 등을 보유한 고숙련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장으로 활용해서 평생 직업 능력 개발
허브기관으로 발돋움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어딜까요? 5G,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이 모든 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곳. 5G 스마트 오피스입니다. 5G 스마트 오피스의 핵심은 업무뿐이 아니죠. 심지어 자판기는 물론이고요. CCTV, 복도 등 모든 곳에 사물인터넷 센서가 설치돼 있습니다. 원하는 커피를 앱으로 주문하자 로봇 바리스타의 움직임이 분주해집니다. 음료를 담고 전달하는데 1, 2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5G로 인해 달라질 일상, 잠시 엿보니 어떠세요? 5G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가져올 변화는 단순히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넘어서 산업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저 지금 휴대전화 밖으로 왔거든요. 지금 저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빠른 거, 무조건 빠른 거. 아우, 느린 거 못 참아. 속 터져서 못 참아. 지연은 안 되죠. 초저지연. 저기요, 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가능한 걸로 바꿀 수 있겠죠? 바꿔주실 거죠? 가볼까요? 바꾸자! 바꾸라! 기존 네트워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빠른 속도와 반응 속도. 이 매력에 당장 5G에 합류해야겠다! 라고요? 하지만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네트워크에 더 많은 장비가 연결되고 더 많은 데이터가 흐르기 시작하면 위험성도 그만큼 높아지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 인지하지 못한 문제들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5G의 혜택을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보안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이유죠. 여기 더 대규모 IT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조직일수록 체계적인 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PC와 같은 클라이언트 단계부터 네트워크, 서버,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등 각각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연결되는 시대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망이 4차 산업혁명의 촉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보안의 측면에서는 그 매스 커넥티비티로 늘어나는 보안 취약점을 통한 복합 위협이 급속히 증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5G 시대를 맞이해서 폭발적인 무선망의 확장은 경계 영역을 더 빠르고 쉽게 무너뜨릴 것입니다. 사람과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 세상의 도래를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은 무엇보다 보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능형 사이버 공격과 내부 정보 유출이 증가하고 정보 보호 시스템도 날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보안 시스템은 예전의 보안 시스템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5G 시대를 맞아 기존의 물리보안과 정보보안에 이어 첨단 ICT 기술이 접목된 융합보안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보, 물리, OT, IoT 등 그 보안 영역 간 융합 또는 보안 기술이 타 산업과 융합되어 만들어지는 제품이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것은 정보보안 대상 영역이 IT 자산에서 물리보안 자산으로 그리고 OT 자산 영역까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15년 가트너는 이런 모든 보호 대상을 보완하기 위한 보안 개념으로 이것을 디지털 시큐리티라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융합보안 관제 플랫폼은 정보보안과 물리보안, 운영기술, 산업제어 등
산업에서 쓰이는 다양한 시스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사이버 위협은 물론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기업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술 정통부가 5G의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텐데요. 5G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상용화 단계에서부터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스마트 공장에 5G를 적용한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은 대부분의 공장들이 LTE나 3G도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론 항공 촬영, 드론을 이용한 5G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드론 항공 촬영 시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의료와 5G를 연계해서 원격 진료 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환자의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의 문제, 그리고 위치 정보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는 허가제였는데 이를 등록제로 완화해야 된다는 점 등이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선행적으로 수행 중인 5G 융합 서비스 실증 사업에서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걸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5G 신규 서비스, 신규 기술이 시장에서 묻히지 않고 빛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 힘찬 도약을 시작으로 5G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겁니다. 5G가 만들 그 미래,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한 이동통신사의 미래 체험관. 5G 기술이 접목된 가까운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VR 기기를 이용해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을 체험해볼 수 있고요. 3D 카메라와 실감형 미디어를 통한 가상현실 쇼핑도 가능합니다. 오,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그죠? 아리아, 티움 커피 시작. 네, 어떤 커피를 주문하시겠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해. 네, 아메리카노를 드릴게요. 와, 지금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 주문도 받고 커피도 직접 만들어주는 거죠? 그야말로 신세계네요. 그런데 여기가 미래관이 아니라 현재관이란 말이죠? 이런 삶이 머지 않았단 거네요. 벌써부터 설렙니다. 자율주행 등의 기술이 집약적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하이퍼루프는 시속 1,300km로 달리는... 여긴 미래관인데요. 하이퍼루프는 시속 1,300km로 달리는 미래 교통수단입니다. 하이퍼루프를 타고 우주 관제센터로 갈 수 있는데요. 좌석의 배경 화면이 이동하면서 실제 이동 비행선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첫 번째 도착지는 우주 관제센터. 우주관제센터는 지구를 실시간 관측해서 지구의 기후, 기상상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각각의 상황을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운석 충돌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기 위해 VR기기와 컨트롤러를 착용하고 달 기지에 있는 로봇을 원격 조종해서 중력장 발생 장치를 가동하는 특별 임무를 수행해보는데요. 닥터, 현재 환자의 상태는 어떤가요? 네, 방금 진단을 마쳤습니다. 첨단 의료 진단부터 시술까지 3D 프린터로 인공뼈를 제작합니다. 인공뼈 제작 완료. 네, 방금 인공 분열 단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보면서 원격으로 로봇을 조절해 수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의자가 화면에 따라 움직이는 플라이트 셔틀을 타고 2049년 미래 도시를 구경해보는데요. 정말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변화하는 걸까요? 5G를 이제 실제로 써보게 되니까 굉장히 신기하고, 그리고 아직 사실 속도 같은 거는 실감이 안 나지만 VR을 핸드폰으로 이제 바로 해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자율주행 체험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 생각했는데 굉장히 재밌고 금방 실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전에 4G가 처음 나왔을 때는 아무도 3G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그냥 4G가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모두가 4G를 쓰고 3G를 쓰던 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5G도 정말 저희가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5G 상용화가 된다면 지금 저희가 생각한 이런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5G 콘텐츠 같은 게 지금 이렇게 전시회 와서 신기하게 보겠지만 나중에는 모두가 다 당연한 듯이 누리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는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무엇이든 최초의 무게는 막중하면서도 남다르죠. 앞으로 누구도 걷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요.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것이고 변화된 세상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해 나가는 것. 그것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미래통신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6G 통신 인프라 핵심 기술 개발 대형 사업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장 5G 이제 상용화 되었는데 6G를 한다는 게 의구심을 분명히 표현하실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통신 주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미 18년 3월부터 6G 국책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앞서 잡았던 통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6G가 5G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계속 통신 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한 디딤돌로 활용되는 측면에서 정부에서는 산학년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며 결국 관련된 유관 조직 간의 어떤 협업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G 상용화 시대, 편리함을 넘어 더 가치 있는 기술로 다듬어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는 숙제를 던져주었습니다. 5G의 진정한 가치는 기술의 변화만이 아닌 기술이 만들 생활의 변화. 그것이 곧 인류의 미래겠죠. 사물과 인간이 이어지는 초연결 시대. 5G는 기존과 다른 세계를 열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그 잠재력이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할 텐데요. 모든 것이 빨라지는 5G 시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 빠른 연결을 넘어선 바른 연결이 아닐까요?